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히 십자가 앞에 시간입니다. 함께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길을 주께 의탁한 이들은 늘 안전하고 형통합니다. 혹 역경을 만나 비틀거려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험한 여정은 결코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헛된 도움을 의지하면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도가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정의로 물들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명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때에 의인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이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인을 제거하심으로 의인을 온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인이 평생 살아오면서 관찰한 결론은 하나님의 의인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화려하지 않고 극적인 성공도 없습니다. 그저 적은 소유로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한 뿐이지만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이처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노년의 시인은 젊은 세대를 향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요? 시인은 악인의 결국을 똑똑히 보고 의인의 삶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악인의 형통만 잠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몰락도 눈여겨보라는 말입니다. 또 핍박당하는 의인만 보지 말고 그들의 평생에 걸쳐 누리는 평안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애써 고려하지 않는다면 악인과 의인의 평생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을 행함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처럼 선을 행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